마켓 이슈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신한금융 투자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테이퍼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각 지역의 중앙은행장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언제 테이퍼링이 될 거냐? 오늘 장까지 빠지니까 아무래도 긴축 이야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드라기 총재가 27일, 28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있었던 연례 ECB 포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디플레이션 위협이 리플레이션 압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위협이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경우 현재 정책 수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아 이제 ECB도 긴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언급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었고 독일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연준뿐만 아니라 ECB도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시작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과 유로존의 지금 생산성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인플레이션 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3, 4분기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그렇게 쉬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한번 상황을 좀 더 살펴보죠. ECB가 올해 물가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4%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마찬가지로 1.9%에서 1.6%로 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인플레이션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그 조정에서 엿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러나 이제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채권을 살 수 있는 한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4, 4분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자산 매입을 축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가가 강세라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긴축의 시점도 좀 빨라질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셨다시피 50달러에서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자 어떻게 됐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에 따르면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는 아마도 3, 4분기 그리고 ECB는 4, 4분기에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시작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뭔가를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물가의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그 시점도 점차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연준이나 ECB나 테이퍼링하는 속도를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면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먼저 빠르게 해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 수준은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은 좀 빠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테이퍼링을 읽어내는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